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27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탈렌트를 더 벌었다.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탈렌트를 빼앗아 10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탈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숙련된 기술자의 하루 임금이 드라크마였는데 1 탈렌트는 6천 드라크마였다고 하죠. 쉬는 날을 제외하고 숙련공의 1년치 임금을 계산해 보면 200 드라크마 정도였다고 하니 1 탈렌트는 숙련공 30명의 1년치 임금이었던 셈입니다. 말하자면 일꾼들에게 크고 작은 기업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주고 가는 셈인데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일꾼들에게 그런 금액을 맡겼다는 것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일꾼 두 사람은 그 신뢰에 부응했습니다. 주인이 얻은 것은 큰 돈만이 아니지요. 그는 자신을 믿고 일해온 일꾼 두 사람을 얻었습니다. 주인은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잃었지요. 표면적으로 그의 잘못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드러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주인을 모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의 신뢰는 분노로 바뀝니다.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바뀌겠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실까요? 하느님께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으시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 신뢰에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신뢰로 시작되어 우리의 응답으로 실현됩니다. 대구대교구 전영천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